팬에다가 바로 이제 양념을 넣을 거예요. 아니 다른 조림들은 보면 밑에 뭐 무나 야채 깔고 다 깔고 나서 고기 넣고 마지막에 양념을 하잖아요. 네, 그렇게 하는데 네. 오늘은 그냥 들어가는 재료가 이 고추하고 그냥 꽁치뿐이 사실은 없는 네. 상황이어서 물기 없이 약간 윤기나게 조리는 네네.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여기에 설탕 넣고 간장 넣고 술 넣어주시고 맛술 넣고 네. 그리고 요거 올리고당이거든요. 네. 아 윤기나게 네, 윤기나는데 도움이 되게 조금 넣어주시고 조청 넣어도 되고 그렇죠.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여기에 생강을 같이 넣어주시는데 생강이 생강이 들어가네요. 생강은 또 왜 들어가요? 생강이 생선 맛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. 그러니까 비린내도 없애주기도 하지만 간장 양념하고 또 생강이 굉장히 좀 조합이 좋아서 네. 특유의 그 양념 맛을 더 좋게 만들어주거든요. 편 말고 생강 술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? 아 물론 있죠. 만약에 뭐 나는 집에 다진 생강뿐이 없다 이러면 네. 즙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. 즙만 다진 걸 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? 다 넣게 되면 사실 국물이 지저분해져서 좀 우둘두둘한 향만 나게끔 떡이가. 그렇죠, 그렇죠.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조리에 들어가면 되거든요. 자, 제가 양념장을 먼저 넣고 지금 불을 켠 이유가 네. 보통은 우리가 왜 팬을 달구면서 이렇게 넣잖아요. 생강 자체에서 맛이 많이 우러나려면 너무 팔팔 끓고 있는 데서는 충분히 우러내질 못하니까 최대한 시간을 주면서 우러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바글바글 일단 끓여주세요. 바글바글 끓어야 전체적으로 양념이 고른 맛으로 혼합이 됐다고 네. 볼 수 있거든요. 여기에 아까 구워놨던 꽁치 넣어주시고 고추도 같이 넣어주시고 없네요, 그렇죠? 네, 이미 꽁치는 사실 익었잖아요. 네, 아까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양념장만 흡착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국물이 쫀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졸여주시기만 하면 돼요. 그렇죠. 아, 담그었다. 아니, 뭐 달고나 향 같은 게 나는데요? 덜 달게 먹고 싶다면 설탕을 조금 덜 넣어도 되고. 물론이죠. 설탕 양을 조금 덜 넣으셔도 괜찮아요. 청양고추를 좀 넣어도 되죠, 매운 물론이죠. 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식성에 따라서 조율을 해주시면 되고 졸여지는 거는 보시다시피 한 1, 2분도 안 걸리게 다 졸여졌거든요. 끝난 거예요? 네, 끝난 거예요. 생각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죠. 우리가 좋아하는 일식당에 가면은 도미간장 조림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 약식 맞아요, 그런 맞아요.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시간에 참 많이 걸리는데 네, 맞아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 먹고 싶을 때 이거 먹으면 돼요. 와우. 근데 윤기가 정말 촤르르네요. 남은 양념은 꽁치 간장 조림. 고급 요리 됐다. 고급 요리. 네, 지금 뭐 우리 소믈리에 박지영 선생님께서는 밥이랑 상관없이 꽁치의 시선이. 아, 너무 냄새가 좋아. 네. 누구 봐봐, 누구. 네, 네.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. 나오고 있어요. 빨리 먹고 싶어요. 지금 좀 맛있는 제 찰진 밥에다가 지금 저 국물 다 넣어가지고. 맛있겠다. 완성된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정유경 요리연구가의 꽁치 간장 조림이 완성됐습니다. 알토란 포인트는요. 꽁치를 소금에 절여 밑간 및 생선살을 쫀쫀하게 한다. 꽁치를 구워 비린내를 날린다. 좀 더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꽁치 간장조림을 검색하세요. 아유, 야.